금전수, 이거 금전수잖아요. 금전수 물고자한 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저도 이거 삽목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삽목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금전수. 네, 요거를 이제 삽목해서 화분에 심는 것도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뿌리트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루고 미뤘던 금전수 뿌리 내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네, 요거 한번 심어주려고요. 요 옥상 올라온 김에 네, 화분이 있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깔만 깔아놓고 그냥 순전히 상토로만 심어주겠습니다. 금전수는. 네, 여기다 상토 넣고 심어줄게요. 네, 이게 지금 여기다가 물로 뿌리 내린 지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밑에가 목질화가 됐네요. 네, 완전히 이제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이제 심기만 하면 네, 화분에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몇 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보여드렸네요. 네, 이렇게 뿌리 내려서 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토로 채워놨고요. 화분 속에 하나 큰 거부터 심고 둘 네, 다섯, 여섯 개가 됐네요. 무한 번식이네, 무한 번식. 흙으로 또 덮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살살살 흠뻑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주시면 이제 이렇게 또 다섯 개의 금전수가 생긴 겁니다. 네. 금전수 번식법 쉽죠. 물꾸지만 해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네, 이런 이제 조그만 유리병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물꾸지를 해줘야 물꾸지가 잘 되더라고요. 네, 조금 선선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뿌리 활착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금전수는 방그늘에 집 안에서 키워도 아주 잘 자란 아이고 금전수는 집에서 키우면 이게 돈 모양이라고 해서 예, 돈복이 많이 붙는다고 하죠. 예, 그래서 금전수를 뭐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서 재물복이 붙는다고 해서 이사하는 집이라든가 개업하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 선물로 많이 하시죠. 네, 이렇게 많이 키우셔갖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에 뿌리를 내려갔고요. 몇 달간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하나의 또 금전수를 만들었고요. 뒤에 이게 모주입니다. 모주. 모주 앞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네, 예쁘죠? 요 뒤에 또 이렇게 뻗쳐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라서 네, 병에 물꽂이 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하나의 금전수를 만들어도 또 금전수 부자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다른 간엽 식물들과 함께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금전수를 제가 물꽂이를 해서 오늘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는 과정까지 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